안녕하세요. 콩나물입니다. 반갑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일주일을 무사히 잘 보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입니다. 어버이날이라 온 가족들이 연락도 하고 만나기도 하시고 그러셨나요? 예.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되었으니 여러분들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기분으로, 덴트라잼이 저 뒤에 많이 있는데 자리를 비워놨네. 뭐했지? 일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예, 이쁜 아이들 또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보시고 또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어떤 모양이 이쁜지 좋은지 다육이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뮤즐리 왔습니다. 엄청 묵은 아이예요. 요렇게 묵으려면 입장도 정말 짧고 짱짱 딱딱하고 그렇습니다. 두껍습니다. 그죠? 뮤즐리는 요렇게 특징이 층층층층층층 이렇게 있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 목대도 있습니다. 얘가 하얘비스 갖고 안 보이는데 목대도 있고요. 아이들도 건강합니다. 이러면 겨울도 잘 나고, 이게 왜 목대가 왜안 보이지? 도대체. 하여튼 있습니다. 목대가 짧아서 그러나? 예. 잘커 있습니다. 잘커 있으니 가격도 적당하고요. 이런 아이 한번 키워보시면, 묵은 아이들은 키우기가 좋습니다. 네. 갑시다. 독일 샴페인 5,000원, 외두는 5,000원입니다. 건강하고 잘생겼습니다. 참 잘생겼네요. 예. 독일 샴페인이 참 잘생겼네요. 예. 가격이 정말 저렴한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여기에 군생이 있습니다. 군생은 7,000원입니다. 되게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이드. 네. 조금 얼굴은 작지만 얘가 짱짱해서 그래요. 물 주면 금방 훅 커집니다. 예. 갑시다. 여기에 샴페인이 들어왔습니다. 얘는 어떻게 물이 드냐면 빨갛게 사과 샴페인처럼 요렇게 될것 같습니다. 요렇게. 이쁘죠? 너무 이쁘죠? 예. 요렇게 될것 같습니다. 요렇게 될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좀 키워보시면 저렇게 될 거라 예. 잘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물은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많이 주시면 안 됩니다. 예, 될수 있으면 샴페인은 가장자리로 돌려가면서 물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입장 안에 물이 고이거나 계속 있으면 쉽게 내려앉는 아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샴페인 종류 그런 아이들은 조심하셔서 물을 가장자리 주시면 이렇게 이쁜 아이로 예, 짱짱한 돌같이 이쁜 아이로 변신할 겁니다. 샴페인 5,000원입니다. 자, 요 옆에 가볼게요. 백미입니다. 백미. 입장이 정말 많아요. 예. 라인도 정말 이쁘고. 예. 그죠? 잘 키워보시면, 요 아이 되게 품격이 있습니다. 백미가 가격이 좀 나가는 아이거든요. 백미가 가격이 나가가지고, 제가 계속 못 데리고 오다가, 이렇게 가격이 저렴한 아이가, 있어가지고 콩나물이 데리고 왔습니다. 백미. 한동안 백미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가격이 맞지 않고 그리고 안 이쁜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데리고 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요번에 이렇게 이쁜 아이들을 보고 잘 데려왔습니다. 예. 갑시다. 백미. 오렌시스가 왔습니다. 군생입니다. 10,000원입니다. 일반 보통 머리는 한 5개 정도 됩니다. 머리는 5개 정도 되고요. 아우렌시스가 또잘 묶여둔 아이는 되게 또 괜찮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얘가 계속 군색을 찾았는데 요번에 다시 이제 출고가 돼가지고 콩나물이 업어왔습니다. 뚜렁뚜렁하게 이쁩니다. 얘가 나중에 물도 짱짱해지면 훨씬 더 이뻐집니다. 요 색깔로 유지하면서 가장자리는 이렇게 핑크로 착 물이 들지요. 예, 요 옆에 멋진 창이 하나 왔는데 몸값이 조금 나가요. 첼로예요, 첼로. 첼로는 악기가 중저음이죠. 중저음이라서 아주 고급지면서 멋스러운 소리를 내는 아이죠. 품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그렇게 이름을 지었나 봅니다. 피멍이 들고 있습니다.
짱짱하죠. 모양새가 너무 멋져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좀 가치가 있습니다. 재테크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데리고 가서 키우시면 첼로가 가격이 잘 나와가지고 콩나물이 데리고 왔습니다. 콩나물이 데리고 올 때는 아직 간이 작아서 그렇게 비싼 아이 못 데려오는데 데리고 올 때는 가격이 그만큼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이게 저렴하기 때문에 데리고 오는 거거든요. 그걸 아시면은 데려가시는 분들은 나중에 재택하실 때나 계속 키워서 가치를 더 두시는 게 좋죠. 연봉입니다. 연봉, 쌍두로 데리고 왔습니다. 목대 보이시죠? 목대도 좋고 연봉이 이렇게 키워놓으면 색감이 계속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말 햇빛이 너무 없는 데는 파랗게 되겠죠. 하지만은 연봉이 이렇게 있으면 되게 고급지고 수영이 멋지게 자라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콩나물 처음에 물을 때 수영이 이거 없던 막 있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막 세워볼라 했는데 세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늘어뜨려서 멋지게 자라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 신경 보시고 그렇게 키우는 거구나. 수영을 늘어뜨려서 키우는 아이가 있고 멋스럽게 홍포도처럼 또 자연스럽게 가지가 가는 대로 냅두면 되는 아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넘어졌다고 막 이렇게 지지대 세우고 했는데 그러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백봉은 여전히 멋스럽게 잘 무르익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도 한번 키워보시면 좋죠. 분홍분홍 많이 됐죠. 요새 또 비가 왔다가 뜨거웠다가 비가 왔다가 뜨거웠다가 이러니까 일교차가 있어서 아직은 콩나물은 그 차각막을 아직 이쪽에 안 세웠거든요. 안 쉬워가지고 색깔이 물이 잘 듭니다. 러블리 로즈도 물 들고 있죠. 2두 들어왔습니다. 1두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2두를 데리고 왔는데 2두도 뭐 크기가 괜찮네요. 다른 곳에 비하면 요렇게 작은 아이들도 막 더 작은 아이들도 뭐 1두에 뭐 이렇게 비싸더라고요. 요거는 4,000원입니다. 2두는 4,000원입니다. 러블리 로즈. 요새 합식 많이 하시는데 2두도 해놓으면 이뻐요. 모아서 저번 했더니 짱 멋지더라고요. 제주도로 갔는데 갑시다. 색감 너무 이쁘죠. 이렇게 흰색도 두시고 보라색도 두시고 이거 나중에 젤리처럼 이쁘지는 투명한 색깔로 되거든요. 홍포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빨갛게 된답니다. 아시겠죠? 자, 방울복랑이 야무지게 생겼습니다. 수영도 이쁘고 해서 얘는 8,000원입니다. 짱짱하게 이렇게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뭐 아이가 떨어졌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잘 다시 나고 있으니 나니까요. 8,000원입니다. 밑에 이름을 못 적어가지고 이름을 못 적어서 되는데 아이스핑키가 새록새록 계속 이쁜 살을 내고 있네요. 새로운 잎들이 나면서 밑에는 물이 들고 또 위에는 새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참 무스럽고 이쁘네요. 아이스핑키 얘는 조금 상처가 조금 있네. 그죠? 너는 애하고 계속 좀 오래 있어야 되겠다. 크리스탈 로즈가 그동안 많이 묵었어요. 몇 개 없는데 이야 맑게 되네요. 맑게 되면서 또 라인은 핑크로 타고 요게 조금 콜로라타나 뭐 그쪽 아이들하고 조금 비슷한데 나중에 물어 익었을 때 보면 완전 서로 얼굴이 다릅니다. 이뻐요. 이뻐. 갑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파랑새 하시는데 가격이 없네요. 파랑새 요거는 5,000원입니다. 저렴하게 한번 드릴게요. 아니다, 얘는 5,000원 하기에 너무 한데 이게 가격이 얼마였지?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내일 가격을 다시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내일 가격을 다시 보고. 예, 퍼거리 완전히 갔습니다. 오늘까지만 6천 합니다. 오늘까지만 6천 하고 요거 안 찍을 겁니다. 자, 퍼거리 익으면 요렇게 됩니다. 정말 이쁘죠? 이제 몇개안 남아가지고, 댁에 갖고 가신 아이들은 이렇게 이뻐졌나요? 예, 퍼거리 요렇게 됩니다. 오늘까지만 요렇게 가격을 하고 이제 안 찍어야 되겠습니다. 퍽을 6,000원입니다. 루비스타도 엄청 이뻐졌네요. 오, 완전 선명해졌습니다. 얼굴에 때깔도, 예, 많이 벗겨서 얼굴도 많이 깨끗해졌네요. 그죠? 똘망똘망해졌습니다. 루비스타 키워보시면 정말 멋지고 이쁜 아이지요. 예, 가격도 아주 적당합니다. 8,000원. 오다가 약간 부러졌구나. 아유, 아쉬워라. 예, 루비스타 8,000원입니다. 예, 토스카나가 이제 몇 아이 밖에 없는 거 데리고 왔는데, 크기는 요렇습니다. 예, 나중에 보라보라로 깊이 있게 물드는 멋스럽고 고급진, 아이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토스카나 조금 지금 요렇게 작고 단단합니다. 나중에 크게 큽니다. 요 저렴한 가격일 때 데리고 가시는 게 아주 조금 좋을 것 같죠? 살림살이가 약간 나아질 것 같습니다. 토스카나 12,000원입니다. 프랭크 뭉크가 콩나물 집에서 오래 묵었거든요. 오래 묵어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요렇게 노랗게 됐다가 이제 다시 깊게 있게 빨갛게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아이들이 이러면 물도 깊이 있게 들고요. 건강합니다. 이 아이가. 겨울에 조금 추위에 약합니다. 프랭크 뭉크는 그것만 유의하시고 될수 있으면 요 아이도 그 생장점 안으로 물이 안 들어가게 해주시고 물 주시고 난 다음에 뽁뽁이로 물을 꼭 빼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게 이 아이 잘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 진짜 아마빌리가 이제 거의 오, 정말 멋스럽게 이제 완전히 완벽한 모습을 갖췄네요. 아마빌레 6,000원입니다. 오, 이야. 아, 끝내주네요. 얘는 작은 게 아니고 물을 조금 덜 먹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완전 밥이 진짜 많네요. 작다고 얕보지 마라. 그 정도입니다. 예, 야도 마찬가지네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아마빌레 6,000원. 이렇게 묵은 아이 찾기가 조금 쉽지 않습니다. 초보분들이나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빌레 찾으시면 요 아이로 데려가시면 됩니다. 콩나물이 엄청 오래 데리고 있었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소개시켜 드려봤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사랑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또 시청해주시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 주도 무사하게 잘 지내봅시다. 서로 뭐, 예. 계절이 이래가지고 몸이, 그죠. 우리 같이 컨디션이 되게 중요한 사람들은, 예민한 사람들은, 날씨가 이랬다 저랬다, 여기에 좀 적응하려면, 또 바뀌고, 저렇게 적응하려면 또 바뀌고 해서 되게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우울해야 마시고,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모두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서로 응원하면서 하루를 보내봅시다. 콩나물이었습니다. 복된 날 되세요. 뿅.